악수. 제국의 심장부이자 에티오피아 문명의 요람. 그런데도 이 도시는 매번 우리 대상이 거래를 위해 들를 때마다 그 빛을 잃어가는 듯합니다. 망가진 지붕은 늘어가지만 문을 연 상점과 행상인들의 외침은 차츰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도시에 들어온 후부터 모든 건물을 보고 넋을 잃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북쪽 고원 지방의 시골 소년에게 도시는 늘 놀라운 광경이기 때문입니다. 사원을 지나던 길에 황금 커튼을 본 아들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런 보물을 어째서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나요? 도둑이 없나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왕도 감히 가져가지 않은 물건을 왜 지키겠니? 아들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들은 여왕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40년 전, 요디트 여왕이 공주였을 때 그녀는 어째서 커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었단다. 요디트의 아름다움은 제국의 모든 영주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단다. 그녀의 조카이자 왕위 계승자인 기다자는 그 사실을 싫어한 나머지 요디트를 없애려 했어. 한밤중에 그는 황금 커튼을 훔쳐 요디트의 방에 숨겨놓았단다. 궁전 경비병들이 커튼을 발견했고 요디트는 깊은 감옥에 갇혔지. 다행히 그녀의 결백을 믿었던 사무엘이라는 장군이 비밀 터널을 통해 그녀를 탈출시켰어. 아들은 요디트의 탈출을 듣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요디트가 악숨 제국에 있는 한 기다잔 왕좌를 벗어나긴 힘들었단다. 여정을 떠나야만 했지. 늦은 시간인데도 악숨의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상인들은 가판대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소리 높여 설명했죠. 동방의 비단부터 아라비아 유향, 이집트 유리로 만든 팔찌, 우리가 가져온 에티오피아 상아까지. 장터를 둘러보다 지친 우리는 낮은 벽 위에 앉았습니다. 다니엘은 말했죠. 아버지, 요디트 이야기를 계속해주세요. 나는 피곤했지만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요디트는 기다잔에게 당한 모욕을 갚는 걸 도와줄 사람을 찾아 몇 년 동안 북쪽을 여행했단다. 그러다 마침내 공주는 이집트 국경 근처에서 야영지를 마련하던 때 그동안 자신이 찾던 기회일지도 모르는 소문을 들을 수 있었지. 시리아의 사노비 왕자가 신부감을 찾아 근방을 여행하고 있었단다. 하지만 추방당한 공주가 어떻게 유력한 왕자를 설득했던 걸까? 사노비는 요디트의 업적에 감명을 받았어. 왕자는 이 유명한 공주를 찾아가 청혼을 했지.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요디트 여왕은 진정 강하군요, 아버지. 하지만 나는 손을 들어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만, 오늘은 여기까지란다. 날이 어두워지니 여관으로 돌아가자꾸나. 식사해야지. 어쩌면 잠들기 전에 공주의 위대한 승리 하나 정도는 말해줄 수도 있겠구나. 악숨에서 거래는 꽤 괜찮아서 가져간 곡물은 모두 팔렸고 와인과 올리브 오일, 향신료를 구했습니다. 모두 고향에서 비싸게 팔리는 제품입니다. 나는 장부를 덮고 촛불 아래에서 피곤해진 두 눈을 비비며 눈을 들었습니다. 낙타들은 잘 있니? 아들은 내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잠자기 전에 요디트 이야기를 더 해주마. 요디트는 사노비 왕자와 결혼했지만 복수를 위해 기다려야만 했단다. 강대한 악숨 제국을 이기려면 남편이 왕위에 올라 군대를 더 양성해야 했기 때문이지. 사노비가 왕이 된 지 5년이 되었을 때 요디트는 악숨의 왕 다그나잔이 동쪽 정벌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단다. 만일 왕비가 정예 병력으로 다그나잔을 기습하여 죽인다면
악숨 제국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었지. 다그나잔이 죽었다는 소식이 악숨에 퍼지자 그의 두 아들은 서로 왕위 쟁탈전을 벌였단다. 내전이 일어났고 강력했던 제국은 서서히 무너졌지. 당연히 요디트는 이때 코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잠들었던 겁니다. 북쪽 문 밖에서 상인들이 에티오피아 고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낙타에 올라타자 신경이 거슬린 낙타들은 소리를 냈습니다. 기수들은 소리치고 채찍을 휘두르며 동물들을 전진시켰죠. 내가 아들의 옆에 자리를 잡는 동안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북문에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는 거대한 돌기둥을 지나쳤죠. 몇 개만 제대로 서 있었고 대부분은 쓰러진 채로 조각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뚝 선 돌기둥을 보며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도시에 들어갈 때 이 돌은 고대 왕의 무덤을 표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그나잔도 여기 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왕들은 오래전에 죽었고 다그나잔의 시신은 찾지도 못했어. 그의 아들들은 서로 죽이느라 바빴거든. 악숨 제국에서 내전이 한창일 때 요디트는 함대를 만들라고 지시했어. 군대를 홍해 건너로 보내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인 마사와를 공격하려는 거였지. 기다잔이 자신의 형제를 살해하고 왕좌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요디트에게 북쪽 땅을 잃게 되었어. 곧 여왕은 마지막 전쟁을 위해 수도로 향했지. 내가 아들에게 전쟁에 대한 진상을 알려주려던 참에 행렬 전방에서 야영을 위해 멈추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루 동안 여행을 마친 행렬은 언덕 꼭대기에서 멈추었습니다. 몇몇 상인은 모닥불에 모여 포도주를 돌려 마시며 염소를 굽고 있었고 나머지는 이미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언덕의 밤은 춥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식사를 마친 후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요디트가 어떻게 악숨의 여왕이 되었는지 말해주세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늙은 흰머리의 상인인 타리쿠가 자리에서 일어나 애꾸눈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 착하다는 여왕의 이야기 말이냐? 타리쿠는 악숨에서 요디트의 군대와 싸웠단다. 내 속삭임을 듣고 다니엘은 노인에게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30년 전이다. 타리쿠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악숨의 북쪽 언덕을 순찰하는데 군대가 몰려왔지. 수많은 갑옷에 눈이 부시더군. 요디트가 마침내 에티오피아를 무너뜨리기 위해 도착을 했던 거야. 여왕의 노여움에 나는 몸을 떨었지. 나는 기다잔이 쓰러지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비록 자신의 형제를 죽였긴 해도 그는 정당한 계승자였어. 나는 고향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결국 한쪽 눈을 잃었지. 그 정도는 영광스러운 희생이었다. 하나만 기억해라. 요디트의 이야기는 멋진 모험담이 아니라 피투성이 비극일 뿐이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등을 기댔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아들은 좀 더 성숙해진 듯했고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